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가운데 검찰 내부에서 검찰이 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SNS를 통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낸 이메일을 공개하며 피의자 김건희 측은 물론 최재형 목사 측에게도 똑같이 발언 기회를 주어 공정한 모양새를 당연히 갖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뒤늦게 알았다며 정말 검찰이 망하는구나 싶어 눈앞이 깜깜했다고 말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급히 이메일을 보냈지만 고언을 듣지 않았다며 모든 게 예상대로 되었다고 탄식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실추될 검찰의 명예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참담하고 참혹하다며 역사는 오늘의 검찰을 그대로 기록할 것이고 각자의 역할 역시 낱낱이 기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심위에 앞서 이원석 총장에게 이메일을 보내 선배가 윤 대통령은 물론 검찰의 망치는 주요 배역을 수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한때 함께 근무했던 후배 검사로 안타깝다며 이제라도 최재형 목사 측에 발언 기회를 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는 검찰을 위해서나 참석할 수심위 위원들을 위해서나 공정한 외관을 취해야 하지 않겠냐며 부디 외관이나마 공정한 모양새를 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검찰 수심위에는 최재형 목사 측은 참석하지 못한 반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측과 검찰 측 인사들만 참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검찰을 찾았습니다. 김 여사 측이 검찰에 제출한 디올백은 자신이 준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한 것이 너무나 부실 수사를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 측에서 검찰에 이미 제출한 디올백은 제가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뉴스타파와 같은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과거에도 쓰던 명품을 부하 직원에게 수시로 줬다. 디올백을 받자마자 비서한테 줬다는 말을 김 여사한테 직접 들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제보자 말만 있을 뿐 김 여사 말을 녹음한 건 없다고 했습니다. 최 목사는 자신이 준 디올백이 맞는지 자신이 사진으로 찍어둔 일련번호와 대조해보자고 검찰에 요구했지만 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조사도 무혐의로 답변을 유도해 물어보는 식이라 문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청탁이 아니지요? 이런 방식으로 유도신문으로 이 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영상 녹화 방식으로 조사해 수사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었고 답변을 유도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디올백의 동일성도 객관적인 방법으로 검증했다는 입장입니다. 김 여사 변호인도 다른 디올백이라는 주장은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내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열립니다. 검찰 수사팀과 김건희 여사 측은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미리 제출했습니다. 출석해 의견도 낼 예정입니다. 참석 요청을 받지 못한 최 목사는 이대로라면 단독자리 수사심의라며 자신에게도 진술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자신도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모두 듣지 않으면 수사심의 내부에서도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 처분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은 내일 밤 늦게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